이사장님 말씀이 너무 과해가지고 제가 듣고 있으니까 한참 민망했는데 빨리 좀 일어서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제 삶을 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바이마르 공화국때 사민주의 유명한 정치인 법무장관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구스타프 라드프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도 아주 굉장한 저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법철학의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에 독일이 이제 나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걸 청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또 좋은 논문을 남겼어요. 물론 나치 시대에 박해 받았고요.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한 그러니까 그 라드부 그 양반의 전체 법철학적 체계뿐만 아니라 나치 청산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글도 이제 있고 제 논문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과거사 문제를 많이 연구한 적은 없는데 박사 논문 쓰면서 한 3, 4년 연구했고 그것을 너무나 많이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진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아마 300% 400% 팔아먹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분에 넘치게 이제 그런 주제로 이론적인 글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높이 평가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사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후유증 같은 게 생기는데 사람이 그냥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10수년을 하고 나니까 과거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치료는 결국 이제 글이나 글로 받은 상처는 글로 치유한다. 뭐 그게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법철학자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을 좀 골라서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운거를 그 전에 알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조직적으로 그렇게 읽은 것은 2008년 이후라고 2010년 요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고요. 새 책 권을 번역했습니다. 원래 번역을 하고 나도 그거 자기 걸로 안 깨지거든요. 그 책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논문을 써낼 때 그게 자기 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지만 이 책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장담하기가 어렵고 책은 3개 번역했는데 논문은 2개밖에 못 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이 오늘 여기 이제 강의의 저본이 될 그 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제가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라는 논문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첫 번째 책은 제가 주체의 각성을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웅거의 정치철학 또는 생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상에 대한 그 전반적인 철학적인 입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후기 작품이죠. 2007년 작품이니까. 근데 두 번째 제가 번역한 것은 98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영어로 하면 민주주의, 실현된 민주주의란 말인데 제가 번역은 민주주의를 넘어라는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번역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경제정책, 경제개혁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단지 경제만 개혁해가지고 경제가 개혁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급진민주자의 정치, 경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라 이제 그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 번역하고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제 그건 제가 남북의 통일이라는 상황 또는 북한이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그 책을 운거에 그 책을 빌어 가지고 한번 전개를 해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싶다면은 아마 쉽게 도서관 같은 데서 논문 다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법학 운동이라는 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운거의 출세작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운거가 자기 이름을 걸고 거의 학파의 그 뭐랄까요? 학파의 수계란 말이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이 20대에 학파를 만들었거든요. 하버드 대학원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해졌는데 이제 비판파 운동이라고 하는 그 책을 83년에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인 2015년에 한번 이제 수정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정판은
분량이 한 120쪽이 앞에가 더 추가돼가지고요. 그래서 현대 법사상사를 갖다가 아주 쫙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또 정리 서적이고요. 비판 법학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법학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 틀거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미래의 종교라는 책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한 600쪽도, 우리말로 하면 600쪽 넘을 것 같은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식경제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운거의 꿈은 조금 낡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협동주의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전유주의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 지식경제, 어떻게 보면 노동조직, 지식을 서로 전수받고 또 자본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또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식경제론인데 제가 이제 올해 안에 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제가 장담 못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너무 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크게 뽑았는데, 여기는 아마 실험하고 예언이 꼭 들어가야지 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뽑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좀 로베르토 운거는 47년에 브라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브라질의 명문가예요. 정치 가문의 후예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자기 외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는 독일인이에요. 독일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고, 자기 외할아버지는 이제 브라질 사람인데, 자기 외할아버지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전형적인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빅텐트 민주당 계열의 이제 그런 정치인이었고, 30년 때에 외무장관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그러다가 이제 파시즘이 몰아닥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죠. 그 망명 중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운거의 어머니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자기 아버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정치 가문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옥타비오 망가베이라는 인물은 이제 그 빅텐트 야당의 당수였고, 나중에 이제 상원 의원도 하고 또 이제 주지사, 바이아 주지사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작은 외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자기 작은 외할아버지는 공산당 당수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문의 내력상 이른바 이제 진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사회 상속제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겠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바이아 공과대학의 천문학 교수였습니다. 천문학 교수였는데, 천문학 교수가 자기 손자한테 제일 잘 꼬실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별자리 알려주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마 어린 시절에 자기 외할아버지하고 만나서 막 얘기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별자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주체의 각성이라는 책에 들여다보면은, 별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지 않는 것, 그거 자기 진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걸 배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별의 위치에서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땅 바닥에 있는 인생,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는 별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않는, 삶을 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자기는 실용주의의 가장 근본적 정신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현실을 포용하는 거. 그래서 그게 그래서 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운거가 자주 합니다. 그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리오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계속 이제 11살까지는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뉴욕에서 이제 11살 때 이제 사망하고 나자 다시 이제 브라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리오데자네이루 연방대학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졸업한 해가 6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68 세대라고 자기를 말을 해요. 물론 이때 이제 물론 이제
누군가가 68세대 사상가라고 부르는데 저는 68세대 사상가를 그런 의미에서 60년대 이때 대학을 다녔다라는 말인지 이때 지도자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대학을 다닌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 왔습니다. 근데 LLM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비교법 석사라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법과대학 졸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 1, 2년 하고 이제 석사학위 받고 오는 그런 코스인데 그걸 마치고 이제 나서 브라질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브라질이 또 이제 군사 독재가 되는 바람에 선생들이 너 여기서 강의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23살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9에 종신 교수직을 받았죠. 그래서 거의 아주 드물게 천재적인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브라질 현실 정치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방학 때는 항상 브라질 돌아가서 정치 현실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안식년 때는 브라질 어김없이 돌아가고 이제 그런 삶이었고요. 그래서 그 브라질에서 정당을 창당하는데도 여러 차례 관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발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질 노동자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동자당하고 조금 친했으면은 대통령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공화당 뭐 이런 데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말로는 브라질의 노동자 브라질 노동자당처럼 부패한 정당은 자기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라질 노동자당에 들어섰을 때 두 번 장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장기 계획부 장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전략부 장관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에 경제 기획원 장관 뭐 이런 정도나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웅가가 7살 때 어머니가 플라톤의 정체 국가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한 이유는 전혀 플라톤 같지가 않아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랄지 또는 어떤 영원한 질서랄지 이런 관념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프랑스 철학자들 사이에 나오는 일종의 저는 이제 변형 생성 뭐 이런 계열의 생성의 철학자다 이렇게 좀 부르고 싶고요. 근데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좀 모르겠네요. 여기 제가 이제 예언가라고 했는데 뭔가 예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비저너리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프로퍼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이제 법률가의 사명을 얘기를 할 때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여기 이제 던컨 케네디라고 거의 동갑내기에 그 하버드에 이제 교수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대학원 다녔던 인물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크리티컬 리걸 스터디를 CLS라고 부릅니다. 이 학파의 교황이라고 부르면 로베르토 웅거는 이 학파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말의 쓰임이나 놓는 포인트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게 그 이 학문의 이 학문 세계의 추종자들이나 뭐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사제로서 법률가하고 예언가로서 법률가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사제로서 법률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법률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의 원칙이니 뭐 법의 지배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충실한 사람들 이걸 이제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 국가의 봉직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충실한 사람. 이게 이제 사제로서의 법률가라고 이제 이 양반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하기 쉽죠.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권력도 생기고 권력자를 친구로 두기 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제로서 법률가가 소명인 게 아니고 결국 예언가로서 법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가한테는 두 가지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는 작은 소명이고 하나는 큰 소명인데 작은 소명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법률 조문, 법전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 사건의 가장 좋은 진보적인 답을 끌어내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사법적 정치, 법 해석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소명이고 큰 소명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법적 정치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의미에서 좋은 사회라는 그런 대안을 더 큰 정치 공간에서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연결지어서 구별하고 연결지면서 사유하는 법률가. 그게 바로 이제 예언가로서 법률가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칭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문과가 이제 워낙에 레토릭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잠깐 문과의 레토릭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상과 열망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처형 집행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마 그런 개념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형을 당했다 하면은 그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 처형당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될 거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운거의 레토릭이죠. 그리고 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항상 레프트들 중에서 그건 더 멋진 편일 수도 있어요. 법은 기득권자들의 다 이익이야. 이해관계를 완전히 관철시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산뜻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 세상에 단 하나도 그렇게 산뜻하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삶은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뭐겠습니까? 법은 승리한 자들의 관점 목록의 보고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뭐예요? 법은 패배한 자들의 흔적도 법은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어떤 진보적인 운동, 법 운동을 한다면은 법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화려한 궁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지배 계급들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밑도를 조금만 떠들려 보면은 바로 패배한 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 안에 잠겨 있다. 우리는 그걸 끌어내는 거다. 그게 이제 진보법학의 운동이고 또 대한사회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도 그 밑돌 아래 깔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앞에 쓰는 말에 낙관주의는 필요 없다랍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이유는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낙관주의가 필요 없다. 낙관주의는 사변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근데 행동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한테는 낙관주의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여기 나온 얘기는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문거 책은 한 20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번역된 건 지금 6종 있습니다. 최근에 그냥 이건 번역된 게 아니고 문거가 최근에 쓴 책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단일 우주와 시간의 실체성 이런 책은 조금 놀라워 보이죠. 그러니까 문과가 그냥 문학에 관련된 책만 안 썼지. 그러니까 문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퍼스널리티에 대한 또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의 보기 드물게 거의 모든 분야에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이론, 철학, 종교, 사회정치이론, 진보적 대안, 경제학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문과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모든 글과 인터뷰 그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한테 영향을 준 사람 제가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봤더니 더 많이 써졌어요. 근데 위키피디아 보니까 문과 인용한 사람을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당연히 문과는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는 이제 기독교 전통 카톨릭 전통의 핵심적인 사유니까 거의 사람 영향을 받았고 운거는 자기 자신은 또 니콜라스 쿠사라는 중세의 마지막 신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근대의 문을 열어놓은 진검다리 역할을 한 신학자라고 하기도 하죠. 니콜라스 쿠사 이 사람의 사유를 자기가 따르고 있다. 자기 실용주의는 이 사람에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제임스나 듀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고 있고요. 뭐 루소, 칸트, 헤겔 이건 뭐 그리고 이제 토크빌이라고 밀은 특별히 이제 제도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제도라는 거 우리 제도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한 사람 또 법학 하는 사람들은 제도를 배우는데 그냥 일반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냥 전복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제도로는 좀 그냥 한꺼번에 그러니까 읽어요 어떤 제도를 창조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 운거의 제도론이 기본적으로 토크빌하고 밀로부터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실험주의도 밀하고 에머슨 같은 사람들한테서 온 것 같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실용주의자 제임스 같은 사람도 영향 있고 또 니체, 베버 여기 영향도 많이 났습니다. 법의 역사를 이 사람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베버는 자주 자기 그 뭐랄까요 자기 논하는 대상을 모델링하는데 굉장히 베버적인 수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베르그송 화이트헤드는 여러분이 이제 아마 과정철학이니 과정신학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셨다면은 이 두 사람을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완성된 폼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신과 인간이 완성된 폼으로 여기 완제품으로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인간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신도 자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필요하고 우리도 뭔가를 필요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가면서 완성돼 간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과정신학의 아주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소박한 정리인데요. 이 두 인물을 이제 뽑을 수 있는데 운거가 여기 미래 종교에서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을 완전히 전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루동, 미드, 브로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제론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폴라니도 뭐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프루동, 미드, 브로데를 갖다가 또 경제 사상에 영향을 준 인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운거를 어떻게 이제 규정하는가? 좀 너무 앞부분이 좀 길긴 한데요. 예. 여기는 운거를 자유사회주의라고 리버럴 소셜리즘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용어 익숙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뭐 또는 뭐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의 변주라고 해도 좋겠고요. 근데 자유사회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한 몇몇 인물들, 밀이나 미드나 이렇게 뭡니까? 페르낭 브로델 또 운거 이런 사람을 지칭할 때 좀 특별하게 구별해서 쓰더라고요. 일반 사민주의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아 이게 사회주의도 말하면서 자유주의도 말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운거의 이야기는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말한 거하고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 이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연역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사회주의라고 남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다 이겁니다. 운거를. 그리고 이제 뿌띠부르주아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뿌띠부르주아는 그냥 우리는 비난 용어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살고 있을 때. 근데 여기는 뒤에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요거 이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설명하면 잘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런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샤오깡이라고 하죠. 소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뿌띠부르주아 사회주의. 중국이 지금 조만간 달성한다고 하는 겁니까? 모레. 예, 중국은 원포사회에서 소강사회로 그 다음에 대동사회로 뭐 이렇게 중국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 단계를 정해놨는데 두 번째 단계가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운거도 이런 부류 아니냐라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고요. 또 운거가 젊은 날에 여기는 이제 사민주의 혁신가다라는 건 뒤에 드러날 거고요. 이제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이제 68세대는 마오이스트 아닌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때문에 마오이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운거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규정했는가? 여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방식이고 자기는 민주적 실험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급진 민주주의자라고만 우리는 급진 민주주의 하면 누굽니까? 샹탈 무페 이 사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무페 책을 쭉 읽어봤다면은 운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여기는 앞에 뭐 급진적 실용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언바운드라고 해서 해방된 실용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실용주의가 진짜 말 그대로 큰 기성체계 안에 대전제를 인정해놓고 그 안에서 뭔가를 적당히 해치운다라는 의미에 뭐 이명박이가 실용주의다 할지 뭐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낮아졌는데 여기는 이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인간의 뭐랄까 열망과 이상에 부합하는 그런 실험주의 정신으로 실용주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기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다원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도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는데요. 우리는 이제 정치하면은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고정화된 형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하면은 시장경제, 특히 이제 영미식 시장경제 뭐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다음에 사회하면은 그냥 자유로운 시민사회, 이렇게 유럽적인 그런 시민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웅건은 여기에 각각 다양한 형태의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그런 다원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펼치고자 하는지 한번 이제 뒤에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철학을 제도적 상상력의 정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방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해방적 상상력은 어쨌든 제도화된 형태로, 인간은 제도나 구조 안에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만드는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자기는 제도 상상력이라고 불렀고, 이제 그것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과정하고 각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진보는 뭐랄까, 어쨌든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거다. 제가 이제 혹시 이거 말의 유래 아신 분 있습니까? 40에이커의 땅과. 예. 예예. 예. 여러분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웅건은 문제를 굉장히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웅건만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미국에서. 이건 누가 이 슬로건을 실현하려고 했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제너럴 셔만호 사건 알고 있죠. 1870몇 년에. 근데 이제 그니까 그 10년 전에 어쨌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있고 노예가 해방되었는데, 해방된 노예를 어떻게든 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시민권을 줘? 뭐 또 뭐 시민권을 줘?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해?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되지 않으면은 노예해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흑인들은 노예 상태로 사실 60년대까지 온 거 아닙니까? 1960년대까지. 근데 이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아까 셔만이라는 사람이 흑인 해방국에서 이제 이런 걸 추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땅 많으니까, 물론 40에이커의 해방된 노예한 40에이커의 땅과 노새 한 마리를 주고 자장농이 되게 하자.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요구가 다른 형태로 바꿔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웅건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다. 자기의 비전이다. 이걸 현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셔만이 그 해방국의 이제 그 책임자였고요. 예. 저게 영화사도 저런 이름을 가진 게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약간 흑인 인권 뭐 관련해가지고. 자, 이제 웅거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는 이렇게 낙관론이라고 했는데, 낙관론은 필요 없다라고 웅거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저는 관찰할 때 이제 웅거는 매우 낙관주의적인 사람인 것 같고. 더군다나 비결정론, 그러니까 결정론을 다 사이비 이론이라고 그냥 쳐내버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들, 저한테 이제 운거 생각하면 가끔씩 이런 문장들이 떠오르었을 때 제가 떠오른 문장을 뽑아왔습니다. 운거는 현대 국가나 현대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엄청난 역량을 사장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을 주체화하는 걸 좋아하죠. 여기 뭐 주체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던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상을 이걸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 목표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여기 이제 조금 흥미로운 용어인데요. 우리가 자유와 평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보수파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자유를 말하고 뭐 질서를 말하고, 또 그러나 진보파들은 항상 평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평등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greatness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greatness. 이건 이제 우리가 평등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이 사람이 주로 약간 타겟팅하고 있는 게 조건의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 너무 엄격해가지고 사회한테 어떤 또다시 경직성을 부여하는 그런 평등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을 유대하게, 그가 더욱더 자유의 기본적인 조건을 계속 수정해줌으로써 그가 완전히 자유를 유대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이제 나중에 초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서전의 맨 뒤에 나오는 그 밀의 야망입니다. 뭐 생애에 있어서의 원대한 실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의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말하게 됩니다. 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예언자적 역량을 정치 질서에 구현하는 것. 아까 예언자란 말 썼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루터의 이상은 뭡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만인 사제주의라는 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불어넣어준 영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나오는 거고 신약에도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을 모든 사람이 영을 타고나고 있다. 타고나고 영 뭐 영이 발휘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만약 그런다라면 예를 들어서 교계의 그 사제 직분이랄지 아래로 하이어라키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이 예언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루터가 말한 만인 사제주의겠죠.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정치, 사회 질서 안에서 이런 예언자적 역량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더욱 신처럼 됨으로써 인간적으로 변한다라는 말은 결국 아까 제가 과정신학적으로 얘기한 신과 어떻게 보면 신성화되는 것하고 인간화되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떤 과정신학적 관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는 저 단어 들었을 때 너무 이제 신학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뿌리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사람들에게 질서가 아니라 생명을 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선동가적인 용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 사상을 볼 건데, 제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또 재산권, 소유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는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made, remade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티팩트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만들 수 있고 만들어져 왔고 그것도 우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우리가 해체하고 재조립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과학자들도 이렇게 경쾌하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다루고 있는 소재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받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안에서 있는 몇 개의 원칙이 배제되면 막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 막 그런 걸 보여주죠. 근데 이 사람 절대 그렇게, 그건 다 우연적인 거다라고 오히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연적이고 자연적 제도 같은 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성제도를 전복해갖고는 바꿀 수가 없고, 기성제도를 끊임없이 실험, 수정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무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무한전진 이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옛날에 사회과학이 말하는 법칙적 사회, 이러이러한 어떤 단계에 이르면은, 뭐가 혁명이 터져가지고, 법칙적으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모든 상황에 사람이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왕관을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왕관을 쓴 불행한 두 사람 얘기 나오죠.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방식의 농담이니까 들으세요. 그냥 그라쿠스 같은 사람, 또 뭐 예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이런 왕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류가 왕관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아래 자유와 번영의 철학자다, 그리고 이제 변형 생성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플라톤을 극복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비판파 운동은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서구 자본주의 법질서와 자유주의 법학 담론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70년, 80년대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웅거가 자기 대학원에 와가지고 소장 학자로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뿌리는 30년대 미국의 법현실주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진보적 역사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사상이 굉장히 미국으로 많이 유입되죠. 물론 그 전에도 미국에는 자기 학문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아메리카의 학문적 독자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전쟁 전후로 1차 대전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넘어오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됐죠. 오늘날은 이제 이런 식의 유행은 없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해체주의 이렇게 비판 이론,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 뭐 알티세 이런 사람, 뭐 데리다 이런 영향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0, 60년대 이제 미국의 민권운동, 여러분 아시겠죠? 뭐 민권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성운동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이게 이제 비판파 운동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자본주의 이 법질서를 비판한다라는 이제 큰 맥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류 법학 방법에 대한 비판입니다. 형식주의라는 게 있고 객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주의는 뭐냐면은 법이 이미 어느 정도 확립된 질서를 표현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을 객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학자는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주류적 시각에서 보면은 법학자는 그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를 그냥 서서히 조밀조밀하게 이제 완성해 가면 된다라는 거죠. 매우 그 자체가 보수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완성된 질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타협된 질서고, 타협이라는 건 항상 이질적인 것들이 타협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하면 완성되는 그런 질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형식주의인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 언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률 문장이나 또는 법적인 명제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내용이 명확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법학자들의 어떤 법적인 담론하고 이른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논쟁하고 명료하게 구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주류의 사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불확정적인 영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법담론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냥 합리주의적인 이론하고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명료하게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흔들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질서 안에 모순을 폭로하고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해체 전략을, 해체적 해석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파 운동이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비판파 운동 안에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네오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르는 흐름이고, 이건 이제 정통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죠. 정통 좌파들은 여전히 법칙론 또는 뭐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분석 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데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도 없고 자본주의는 잘 나가고 있고 이러니까는 이제 이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원래 처음 이제 원래 배반자였던 삼인주의자 정도로
후퇴를 하고 말죠. 그래서 거의 대안도 없는 상태에 머물고 말았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체주의는 이제 법이 불확정적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법 언어는 불확정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모든 법 언어가 불확정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 판단이 아무런 합리성도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반작용이 나올까요? 그래갖고 제기한 해답을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지 의심도 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보수파들이, 자유주의 법학자들이 제공하는 이야기들이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그러니까는 법 안에 모순과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구를 못 찾은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여기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제도가 우연적이고 가변적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통찰을 이 사람은 자기가 제도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도주의라고. 이 사람은 야심이 주류의 방법론도 때리고 좌파들의 양쪽 편향을 동시에 때리면서 자기가 이 법학의 이제 일반 이론, 비판적 법학의 일반 이론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 정도의 야심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든 법이라는 것은 타협인 거고, 이질적인 것들이 타협이고, 그 아래는 거기에는 항상 모순과 다양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시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바꿀 것이냐, 이게 이제 법학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비유할 수는 없겠는데, 막 들레지의 이른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넝쿠령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어떤 인식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우, 네. 이게 진짜 여기 너무 지금 뒤에가 서른 몇 장인데 지금 한 다섯 여섯 장 정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결론은 거의 다 써놔서 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한, 이 사람 이제 제도주의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제도나 구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사르트르적인 편향, 그런 뭐 사르트르도 그 초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구토나 이런 데서. 그래서 영구적으로 인간이 반란을 일으키고 모든 걸 엎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 영구적으로 엎을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어떤 제도 안에 살아야 되고 구조 안에 살아야 되는데, 결국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시정해 나갈 것인가, 그것만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죽은 자의 지배라는 용어가 이 사람 책에는 굉장히 반복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제도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것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투쟁의 산물이고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거고 구성된 거라고 인정을 안 하고, 필연적인 거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인공물로서. 그리고 제도는 잠정적인 거다. 여기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서전에 있는 문장입니다. 제도는 잠정적이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영국의 법학자 존 오스틴이라는 학자였어요. 오스틴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제도의 잠정성, 이게 이제 칼 포퍼에 오게 되면은 반증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제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유 패턴이 일정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그 토크빌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라는 것은 그 뭐랄까 주변이 넓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시장 하면은 시장을 그냥 딱 하나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다양하고 그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해지고 다르게 뭐랄까 연결됨에 따라 다른 시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제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넓다라고 토크빌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온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우리는 제도를 갖다 거의 물신화시켜서 이해한다 이거죠. 여기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적 안전주의라는 거예요. 여기 민주적 안전주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되게 국뽕 기질의 현실 이해가 이런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은 뭐 미국 헌법이 뭐 하느님이 뭐 이 우주를 창조한 이래로 가장 안전한 헌법이라 할지 아주 신비한 공화국이라 할지 고칠 수가 없다라 할지 이런 이제 택도 아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현존하는 어떤 질서, 경제 질서든지 정치 질서든지 사회 질서든지 그렇게 이상화해 버리는 그런 수작을 갖다가 우리가 사람은 이제 비판적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민주적 완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구조 물신숭배는 오히려 좌파들이 많이 빠지는 거죠. 인간은 어찌 했든 간에 구조가 주인이고 뭐 인간은 뭐 엎은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구조의 노예다 이런 사고죠. 이건 사실은 이 사람 웅거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죠. 이런 거 영구 반란해야 한다라는 사르트르적인 얘기도 얘기하죠. 용납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사회 제도를 우연적이고 구성되었다는 걸 깨닫고 통찰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 제도를 우리의 열망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까지 통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이 가소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제 이건 이제 웅거가 매우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뇌과학자들도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특정한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그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웅거는 이제 뇌 가소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책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사회 제도의 가소성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 어때요? 상온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상온에서는 예. 네, 고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해지죠. 자, 그러니까 제도가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제도는 필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야. 이거 어떻게 바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건데 지난 뭐 민주정부에서 만들어준 것도 왜 바꿔? 어떻게 바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제도를 바꿀 수가 없어. 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열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제도라는 것은 가만히 우리가 투쟁을 멈추면 고체가 되고 우리가 투쟁을 시작하면 액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 까먹어 버렸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 이산적 무한성이라는 용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학 그 촘스키 언학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있으신 분은 그냥 알겠는데 인간이 그 몇 개의 단어만 알고 있어도 그 단어를 무한하게 변주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일종의 이렇게 이산적 무한성 또는 뭐 변형 생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사회 제도도 그와 같이 이렇게 가변적으로 계속 다른 형태로 오리고 접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웅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처방을 내놨느냐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시각들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웅거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사회 경제 질서를 바꾸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관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네 개만 나왔는데 네 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사법과 경제 질서를 바꾸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 이후 다시 어떤 창의적인 법 관념들이 학자들 손에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런 관념을 이런 식으로 정치사회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면 달라진 결과가 나올 거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보는 관념들이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분산적 재산 관념이에요.
그다음에 관계적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회 일반에 관련된 법과 제도 일반에 대해서 구조 수정적 구조, 그다음에 사회 상속분 제도입니다. 이제 이 네 개의 개념을 한번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산적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재산하면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소유권만 생각하죠. 소유권 없으면 꽝이다라는 거 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소유권이 없으면 꽝이게 만든 건 뭘까요? 그렇죠. 법 제도가 소유권자가 아니면 꽝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소유권 관념 언제 생겨났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 시기에 결국에는 온갖 재산을 유동화시키려고 소유권자한테, 그러니까는 뭐 은행에 담보잡히기 처분하기 쉽고, 그래서 처분권자한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 그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전의 시대는 우리가 봉건적인 시대고 복잡한 그 권한관계라고 얘기하지만 복잡하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이익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복잡한 거죠. 근데 그걸 싸그리 소유자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통일적 재산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일적 재산관념에 반대되는 게 분산적 재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재산은 온갖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가 있고 점유가 있고 이용이 있고 통제가 있고 수익이 있고 또 지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은 서로 금방 결합돼 갖고 하나처럼 되겠지만 이런 다양한 기능에 맞게 그 기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재산의 효과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권능들, 재산권의 권능들을 이제 분산시키는 게 이게 이제 시키자라는 게 분산적 재산 개념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안 써놨는데 bundle of bundle 묶음 있죠. bundle of right 권리라고 쓰기도 하고 relations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들의 묶음 또는 권능들.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여러 권리들이 묶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자본주의적 통일적인 소유권 관념 말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재산 권능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양한 협력, 이걸 만약에 이런 권능들을 각각 분산시킨다면 오히려 다양한 협력 관계를 낳을 수 있고 이른바 개인적 소유 위에 사회적 소유도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주식의 형태에서도 지분이나 어떤 기업의 지분이나 주식 형태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 양도 가능성 여부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산을 어떤 식으로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재산 질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조차도 구부 기업에서 그 극단적으로 1인 기업까지도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분산적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재산권 자체를 재산 권능을 각각 나누어서 살포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만들고 강화시켜주자라는 거죠. 우리가 소유와 이용권 같은 것은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권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용권을 얼마나 강화시켜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소유권이 가치가 확 줄어들 수도 있죠. 이용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면 전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권만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관계적 계약은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아까는 이제 재산 소유권 소유 재산 이런 문제인데 또 하나가 우리가 다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계약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온 순간부터 전부 계약을 합니다. 밥 사 먹는 것도 계약이고 차 타는 것도 계약이고 전부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계약들은 어때요? 여러분 밥 사 먹고 차 타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주 정형화된 계약이죠. 거의 사무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룰들이 되게 잘 엄밀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서명 안 해도 그걸 다루는 아주 표준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관계적 계약은 뭐냐면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계약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인 관계에 입각한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신뢰 관계에 기초해서 계속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에서는 신뢰, 투명성, 양립 가능성, 또 호혜성, 자율성, 정직성, 충실성, 형평, 진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문방구에서 연필 사는 거하고 변호인하고 여러분 사건 터져가지고 변호인하고 만나서 맺고 있는 그 이야기들, 이게 이제 이게 관계적 계약이고 하나는 전형적인 그 쌍무계약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관계적 계약이 뭐냐면은 고도의 신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도의 신뢰를 요구하고 이제 고도의 신뢰가 필요로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쌍무계약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쌍무계약적인 논리가. 뭐 여러분 제가 이제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중국이 이제 뭐 반도체에 뭐 수백조를 투자해 가지고 삼성을 이제 앞서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게 하겠다 해 가지고 어쨌든 네덜란드가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계를 갖다가 중국에 수출을 못 하도록 한다라 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형적인 쌍무계약처럼 생각하는 많은 관계들이 고도의 신뢰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상호 호혜성이 중요하고 협력적 경쟁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일 품종을 막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화되어 있는 그런 품종 그 품목들을 갖다가 생산해내는 방식도 그래서 웅건은 그게 새로운 선대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거 자본주의 대량 생산 초기에 선대제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그런 형태가 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쌍무계약 관계 이제 그런 것이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다양한 또 재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조 수정적 구조. 이건 이제 아까 제도론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 삶에 말뚝을 박아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뚝.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말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바꿔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정과 실험이 가능한 구조. 우리가 이제 실험과 수정이 가능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웅거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선진 사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험과 수정이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다. 어떤 것들이 제도의 기본 원칙들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쨌든 웅거가 말하는 이런 구조에 들어가 있지. 웅거는 이게 굉장히 플라스틱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소적 사회라는 말. 구조 수정적 구조 또는 다르게 말하면 구조가 없는 구조라는 용어도 씁니다. 웅거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시장 경제도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시장 경제가 하나의 버전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 플라스티스티 이거 이제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이 고체가 된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을 가해야 되죠. 그래야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데 뭔가 여기 이제 하이 에너지 데모크라시라는 용어를 써요. 이 사람 용어를 아마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용융시킨다라고 얘기하죠. 멜팅 다운. 그래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성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웅거는 바로 이 구조만 이런 구조가 우리가 아는 제도 구조라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인성의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상속제는 사실은 이제 웅거는 이게 유연성을 가능한 사회상속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셜 웅거는 소셜 인헤리턴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소셜 인다우먼트 카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회상속 계정 되지 계좌 이런 의미로 쓰는데요. 사실은 사회상속제라는 말이 이건 조금 낯설 거예요. 여러분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워낙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건 사회상속제는 원래 19세기 초에
급진 공화주의자나 또는 길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에밀 두르켄 같은 사람도 이게 길드 사회주의 이런 걸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길드라는 건 어떤 조합이죠. 사실은 중세부터 내려 그 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튼튼한 공제처럼 유지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은퇴하면은 그들이 사용한 요양 보호를 받는 거고 그들의 재산도 자기 자식들과 더불어 계속 그렇게 일종의 길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전통이 있었죠. 근데 이제 급진 공화주의자들이 사회상속제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상속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주 단적으로 나온 토마스 스킷모어라는 사람이 이제 1840년대 뉴욕 뭐 노동자 공제청을 받아가고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죽은 양반들, 돌아가신 양반들하고 그의 이런 식 20살 이제 뭐 성인이 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의 돌아가신 양반들의 전 재산을 그의 성인이 된 사람들한테 평균으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예, 이게 사회상속제입니다. 원래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뭐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고. 근데 이런 게 이제 1830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뭐 재산을 뭐 빼앗아 가지고 골고루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여러 이제 소득세, 누진세 이런 개념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런 사회상속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바탕을 두고 사실은 이 사회상속 그와 같이 그러니까 사회가 죽은 사람의 재산을 모두 갖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까지는 된 거였고 오히려 이제 상속세 제도 고유의 상속세 관념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변주가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건 이제 사회상속이라는 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의 기본적인 자산을 확보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실험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제 편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상속 지분은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고 휴대 가능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사실 인류 사회 전체에 되면 더 좋겠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사회상속제입니다. 운거는 바로 이제 이 사회상속제가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 뭐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에 재난이 붙었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회상속제는 이렇게 매월 월급을 준다 이런 기본소득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그의 변주라고 기본소득도 이거의 변주라고 하는데 사회상속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뭔가 자기 인생에 어떤 전기가 있을 때 그 전기에 필요한 목돈을 사회가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을 간다랄지 결혼을 한다랄지 직장을 잡다랄지 또는 창업을 한다랄지 이럴 때 이제 국가가 일정하게 재산을 사회가 제공한다라는 논리죠. 근데 이제 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것만이 유일한 뭐 희망이라고 봐도 좋겠죠. 출발선상에서요. 자. 이건 이제 좀 그냥 넘어가고 싶네요. 예. 연구 혁명론은 사실은 이제 perpetual innovation이라고 이제 이 사람 쓰기도 하고 연구 쇄신이다라고 말하죠. 뭐 웬만한 첨단 그러니까는 굉장히 스마트한 기업에 가면은 항상 perpetual innovation이 기업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람은 이제 perpetual innovation이란 말도 쓰고 perpetual revolution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트로츠키가 썼던 용어 유사한 것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연구 혁명론은 아까 이 사람은 한 번에 체제를 바꾼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결정론을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 원시 공산제 뭐 중세 봉건제 뭐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역사 발전한다라는 거 그래서 역사 체제의 목록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야기할 때나 필요한 거지 미래는 그걸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론은 이건 이제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가 한꺼번에 쫙 망해야지 없어지지 뭐 하나 고친다고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불가분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떤 제도하고 어떤 제도가 결합한 것은 대부분 우연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필연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뭐 어떻게 보면 관념 만능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분성이라고 보이는데 자기가 볼 때는 우연적이다 이거죠. 녹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법칙적 진보 이건 이제 늘 많이 했던 건데 어쨌든 인간은 변화하는 인간이 방향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시간의 실제성 뭐 이렇게 뭐 우주 진화의 역사는 뭐 이른바 지금 성숙한 우주하고 초기 우주의 뭐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쨌든 우주 질서 안에서도 자연 법칙이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조차도 한 번도 필연적인 게 없는데 결국 인간의 삶의 질서를 다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웅거 용어로서 자주 나오는 거에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웅거는 이제 맥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Formative context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형성적 맥락인데 여기 이제 형성적이라는 말은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 제도들 이걸 갖다가 이제 맥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제도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마르크스들은 그걸 뭐랄까요 생산 양식 뭐 이렇게 부르는데 웅거는 그런 의미의 생산 양식에 버금가는 용어로는 이제 매크로 맥락이라고 말을 거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웅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맥락 안에서의 작은 맥락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건 개별적인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가족, 뭐 대학 제도, 정당 제도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웅거는 맥락 변혁적 활동이라는 말을 쓰고 맥락 보존적인 활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 그다음에 그 제도를 조금씩 변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맥락 변혁적 활동이 여러 맥락에서 수행된다면 그 체제가 어떻게 돼요? 아주 다른 성격의 체제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맥락을 유지하는 활동하고 맥락을 바꾸는 활동이 이게 이제 격차가 완전히 줄어들면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변혁의 비용이 그만큼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뭐랄까 소통이 잘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웅거는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할 때 프로그램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적 사고는 혁명적 사고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거에 전복한다라는 사고하고 다른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바꾸고자 하면 일격에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제가 뭐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임금은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최저임금제가 원래 추구하는 목표를 다 달성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몇 개의 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과연 최저임금 옛날에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은 한국인을 뭐 한국 노동자 외국 노동자 따져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임금을 높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한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해고하는 그런 기회를 왔다면 이건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조치로 어떤 목적을 이룬다라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갖다 우리가 프로그램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1년에 시퀀스가 필요한 거다 이거죠. 시퀀스 여러분 아시죠? 뭐 순서도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조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프로그램은 건축이 아니라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변화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변화는 항상 전쟁이나 이런 대파고 코로나 같은 이런 파국이 올 때만 변화를 하는데 진짜 좋은 것은 이제 변화를 어떤 유기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바꿔 나가는 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이제 연구 쇄신 또 연구 혁신 또는 뭐 연구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영구적인 재발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이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 질문이 오면은 하기로 하고요. 예. 아, 웅건은 역사의 정원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의 정원이 있다는 건 종말론적인 사고는 어떤 세계 자체, 우리 삶의 질서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실현되면 역사가 끝난다는 건데 어쨌든 역사의 정원은 있지 않고 역사의 지속만이 있다라고 했죠. 뭐 후쿠야마가 이제 후쿠야마는 후쿠야마 방식대로 뭐 공산주의자든 공산주의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했을 건데 후쿠야마는 공산주의가 망하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식의 민주주의 이게 이제 역사의 정원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웅건은 그렇지 않고 역사는 계속 되기만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웅건은 좀 시간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정기적 시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역사적 시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정기적 시간은 한 인간의 생애 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수가 좋으면 한 90은 살 거고 재수가 나쁘면 그래도 요즘에 60, 70은 다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애적 시간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시간은 종으로서의 집단으로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웅거가 미래의 종교에서 이런 세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섭리적 미래, 역사적 미래, 지금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life now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섭리적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세계 그럴 때 맞이하는 미래라는 거죠. 뭐 우리 뭐 불교들도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고 또 종교 많은 종교들이 이런 섭리적 미래 개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섭리적 미래 기독교들은 이런 이 개념을 통해서 영생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를 투쟁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뭐 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역사적인 미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미래는 내 생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종교적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죠. 이런 개념이. 근데 웅건은 바로 이 지금 이 삶, 현재 이 삶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유 방식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역사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르크스적인 이야기는 인류 고향의 로맨스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웅건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생애적 시간 안에서 작은 승리를 계속 맛보고 그 승리가 미래까지 기대 미래까지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훌륭한 실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